국민TV 시사토크 마마이스 여러분의 힘찬 박수와 환호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아이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영진이고요. 저는 최욱이고요. 김용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생활 유해먼지를 꼼꼼히 막아주는 마스크 3Q, 마스크 3Q 프리미엄 마스크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네. 이 닉네임이 아주 웃깁니다. 예. 네. 얼마나 그 생활 유해먼지를 꼼꼼하게 막아주면요. 네. 일명 MB 마스크로 통한다고 합니다. 네. MB 필터. 예. 꼼꼼하니까. 꼼꼼합니다. 예. 예. MB 필터. 가격도 반띵입니까? 그건 아니고. 예. 사실 요즘 뭐 미세먼지니 아니면 뭐 생활 속에서 나온 여러 가지 먼지들 때문에 호흡기 질환 걸리신 분들도 많고 감기도 달고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죠. 이 마스크를 통해서 여러분의 건강도 지키실 수가 있는 거죠. 네. MB 마스크. 수익. 금의 일부는 불우이웃 돕기에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뭐 이거 재단 같은 거 만들고 그러는 거 아니겠죠? 청계재단 뭐 이런 거. 네네. 마스크 재단. 마스크 재단. 예. 포털에서 3Q 마스크, 3Q 마스크를 검색하시면 되고 네. 051-465-5000번 051-465-5000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장당 100원이라고 합니다. 아주 좋은 가성비죠. 그렇게 써요? 하루 한 장. 100원밖에 안 합니까? 그렇죠. 하여튼 저렴한 마스크 많이들 이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인간이 저렴한다는 점에서 역시 MB가 떠오를 수밖에 없네요. 예. 저렴하니까. 예. 네, 문일 마스크였습니다. 예. 자, 이제 오늘 본격적인 마마이스 시작을 해야죠. 예. 오늘 모실 분은 정말 굉장히 비교가 될 겁니다. 예. 같은 목사의 아들인데 한 분은 저렇게 됐고 한 분 이렇게 됐잖아요. 네. 네. 우리 불금쇼에 항상 모시고 싶은 네. 1순위였는데. 아, 네. 놓쳐버렸어요. 아~ 너무 아쉽습니다. 또 불금쇼 애청자세요? 이분이? 네, 우리 문성근 선생님. 근데 그렇게 저희가 초대를 해도 안 오시더니. 이따 물어보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바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배우 문성근 씨입니다. 와우! 블랙리스트! 이게 육범학교에서 만든 비누. 와, 아 저게 뭡니까? 비누인데 늦봄 문익환학교라고 저 대안학교가 있는데요. 거기서는 학생들이 비누를 만들어서 직접 써요. 근데 오늘 저를 만나러 여기 왔었어요. 아이고. 네, 그래서 그 선물로 그걸 갖고 왔길래. 근데 남성용이니까 두 분 드렸고 여긴 네. 여성이니까. 아니, 김엄마는 주지 마세요. 이거. 분명 먹습니다. 늦봄학교가 최근에 뭐 보니까 블랙리스트에 오른. 그러니까, 학교도 올라가요? 아니 저만 죽이면 되지. 제가 제일 답답한 게 그건데 교육기관을 정말 거덜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아일보가 정말 큰 기사를 냈어요. 그러니까 예. 이념적으로 문제 있는 학교다 이렇게 소개라니까 예. 뭐 한국일보, 문화일보 이런 데서 받았고 그다음에 인터넷 신문에서는 더 과장해가지고 뭐 예. 빨치산 양성소 이런 식으로. 빨치산 양성소. 야. 근데 소송에서 이겼거든요. 예. 근데 이기면 뭐 합니까? 그 인터넷 기사들은 그냥 여전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 초등학교 6학년 친구가 이제 학교를 가보고 예. 정말 마음에 든다 그래서 가고 싶다 그러면 네. 동의를 했는데 며칠 있다가 나 못 가 이렇게 아빠. 아. 왜 그러냐 그러면 친구들이 그 검색해보고 예. 아, 빨갱이 너 빨갱이 학교 가려고 그러냐 그 얘기 안 되네. 그래서 학생들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아이고 거기 정말 좋은 학교거든요. 늦봄 문익환 학교.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그 전재수 의원이 그걸 좀 더 그 조사를 했더라고 국정조사하면서 예, 예. 교육부에서 그러니까 그 지역 교육위원회가 교육청이 네. 학교별로 이제 대안학교 전체를 그 심사를 했는데. 예. 8개 분야에서 다 1등을 해가지고 오. 압도적인 1위를 해요. 예예예. 예. 그런데 교육부에서 예산을 안 줬죠. 이 학교 어디 있습니까? 전남 강진이요. 강진이요. 예,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이 국정원 블랙리스트가 네. 교육부에서도 실행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죠. 제가 아들의 교육에 대해서 극별한 관심을 갖는데. 네. 늦봄 문익환 학교에 들여보낼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진짜. 거기 정말 좋은 학교고요.
위대한 시민을 만들어내는 학교라고 저는. 몇 학년부터 몇 학년까지 있는 거죠?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네. 아. 정말 가보면 놀라는 게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이제 졸업할 때 논문을 써요. 논문을 써요? 논문을 쓰는데 그 논문의 수준이 그래요. 보통 수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깜짝깜짝 놀라죠. 아, 나 고등학교 때는 저렇게 못했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네. 질문하고 또 고민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를 이렇게 확립해가는 교육을 하고 있는 거죠. 한 학기에 네. 막 2천만 원씩 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대안학교 중에서 아주 굉장히 저렴한. 아, 저렴합니까? 그 논문은 필히 변희재 씨한테 감수받기 바랍니다. 네. 아니, 정어이가 정말 너무너무 만나고 싶어 했거든요. 네, 여러 차례 요청을 사실 드렸어요. 네, 예, 그런데 제가 별로 저렇게 재미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아니 우리가 응하기가 쉽지가 않았고 또 하나는 네. 혹시 제가 실수라고 그러면 혹시 문재인 후보한테 영향이 갈까 이런 문제도 있어요. 아, 무슨 말씀이요? 내가 못 봤는데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실수를 하면 내가 더 못 참아요 그러면. 아, 뭐 참. 네, 많이 섭섭합니다 저희가. 네, 그래서 아니 근데 진짜 오늘 뉴스를 봤어요. 그 예. 김어준 씨가 뭐 블랙 하우스. 블랙하우스 뭐 이런 게 예. SBS 출연한다고 해서 예. 어이가 없는 게 이 세 분을 모셔다가 네. 금요일 밤 11시 19금으로 예. 불금쇼를 해 이제 SBS. 아~ 그걸 안 하고 어떻게 김어준 같은 걸 데리고 가지. 아~ 저 납득이 잘 안 돼. 아직 시대가 저희를 부르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너무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뉴스 브리핑이 넘어가지 않았어 뉴스 공장? 아니 어떻게 그런 프로하고 비교를 하시는데. 아유 무상근 선배님, 저 평소에 선배님이라고 이제 이렇게 호칭 드리는데, 우리 선배님은 이제 1985년에 이제 배우 생활을 시작하셨지 않습니까? 배우에 입문하자마자, 데뷔하자마자 블랙리스트에 오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시작을 그렇게 하셨군요. 블랙리스트에 오른 거에 대해서 감흥도 없으세요. 뭐 그에 대해서 유감이 있다든지 억울하다든지 이런 게 전혀 없으세요. 아니 70년대는 이제 우리 집안에 아예 여권을 안 줬고요. 이제 배우한 거는 이제 85년인데 86년에 이제 칠수와 만수라는 연극이 뭐 어마어마하게 됐었어요. 예. 전설적인 코미디인데 예. 그러고 나서 이제 KBS 뭐 이런 쪽에서 연락이 와서 드라마 출연 다 약속을 하면 네. 그때 이제 스포츠 신문이 셀 때니까 네. 일간 스포츠 한 줄이 나가잖아요. 제가 예. 출연한다. 예. 그럼 그 다음 날 취소됐더라고. 아. 그러니까 하도 많이 그거를 해가지고 사실은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경우는 예. 기적적으로 이렇게 넘어간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창사되자마자였거든요. 그렇죠. 92년 3월이니까 예. 그래서 몇 분 윗분들이 이렇게 그냥 술렁 휙 하고 저를 출연시켜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언급되지 않을 때 예. 출연했는데 1회 방영이 뭐 어마어마하게 히트를 쳤죠. 예. 재방되고 그러면서 그때는 이제 뺄 수 없어가지고 네. 그 한참 진행이 됐었죠. 예. 우리 문성근 선배님이 사실은 굉장히 이지적인 그런 이미지에다가 또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 아버지 문성근 문익환 목사님의 이런 어떤 후광, 후광이 돼봐야 뭐 별 도움이 안 되는 후광이었지만 어쨌든 이제 역사적 신비적인 그런 어떤 이미지를 주는 그런 후광에 더해서 하여튼 80년대 90년대 아주 승승장구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예. 너무 영화들이 다 좀 문제작들 뭐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제 우리 저 문성근 선배님을 처음 네. 제가 네. 접했던 작품은 경마장 가는 길이라고. 경마장 가는 길. 예, 고등학교 1학년 때 봤던 좀 화제작들을 많이 한 편이긴 해요. 그러니까 예. 영화사적으로 네. 욕을 검열해서 없애버린 게 있거든요. 욕을 없애. 그러니까 우리나라 영화에 욕이 들어가면 다 검열해서 잘랐어요. 그런데 세상 밖으로라는 영화가 세상 밖으로. 그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욕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편집을 못하는 거지. 그래서 그게 통과되면서부터 한국 영화에 욕이 들어가기 시작을 했는데. 그 거기서 욕 빼면은 무성 영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경마장 가는 길이나 너에게 나를 보낸다 이런 너에게 것들은 나를 보낸다. 사실 영화사적으로. 다시는 그런 영화 안 나올 것 같아 앞으로도. 나는 너의 이데올로기를 알 수 없다. 뭐 이런 대사. 네, 네, 네. 아~ 그러니까 소위 뭐 포스트 모던 소설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처음. 네네. 하일지 씨. 예예. 하일지 씨가 그걸 낸 거고. 근데 그걸 이제 장선우 감독이 이렇게 감이 빠르니까 그걸 딱 받아서 영화를 만든 건데.
그런 소설이나 영화가 그 사회 개봉됐을 때 오는 충격이 네. 이제는 그럴만한 충격을 줄만한 거를 뭘 만들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아. 처음이었으니까 그때는 이제 요랑쟁 후에 이렇게 검열이 풀려가면서 그 소재 제한이 풀렸거든요. 네, 그러면서 네. 만들어진 영화들이라서 그 사실 우리 문성근 선배님은 노무현 대통령 만들기에 1등 공신이라고도 과언이 아니죠. 그건 맞습니다. 노풍의 진원지였던 개혁국민정당 네. 당시 연설. 아, 그거는 정말 20여 분 길인데 이게 사실은 그 바닥을 향해 가던 노무현 지지율을 급반등시킨 큰 전기였다고 보는 시각들이 많고요. 그건 뭐 저는 전폭적으로 동의하는 바고요. 네. 예. 아, 그 연설은 뭐 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한번 찾아보세요. 그 대본이 이렇게 쭉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정말 느끼는 대로 막 하셨던 거예요? 대본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노무현 후보 제가 이제 연설을 몇 번 하다 보니까 자꾸 네. 저를 노 후보 바로 앞에서 네. 분위기 띄워서 노 후보를 무대로 올리는 토스하는. 그 역할을 네네네.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공식 행사에서 연설할 때는 이제 대본을 그러니까 그 연설문을 써서 했는데 사실은 한 2주 전에 다른 연설을 했었어요. 개혁당 창당 모임에. 근데 또 하라 그래서 네. 나 이미 다 했는데 어떻게 또 하냐 그랬더니 형밖에 없다. 근데 딱 주문이 그거예요. 386으로 울려라. 아, 울려라. 울려라. 아. 그래서 2주 동안 계속 수도 없이 고치면서 썼는데 제가 봐도 아, 그러면 그 선배님이 쓰신 거예요, 그거는? 네, 제가 썼죠. 와. 근데 눈물이 안 나요. 제가 봐도. 눈물이 안 나. 한 이틀 전쯤에 유시민 씨가 연세대학 가서 학생들 대상으로 강연을 했는데 네. 그 참관 후기가 떴는데 거기 뭐가 있냐면 그 유시민 씨가 그렇게 강연을 했다는 거예요. 노무현 후보는 찢어진 깃발을 흔들다가 실패할 것이다. 이런 식의 표현을 썼다고 그러는데 그 찢어진 깃발 딱 듣는 순간 감이 오더라고. 아, 요거다.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그걸로 다시 그걸 첨삭을 하고 나니까 눈물이 나요? 예, 제가 울컥. 네. 그 민주당이라는 찢어진 깃발을 들고 발판에 서 있는 노무현 예, 예, 예. 후보. 그 발언이었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절박했던 거예요, 그때는. 아. 아니, 근데 최욱 씨는 그렇게 모시고 싶었다면서 이렇게 흥미없어요. 아, 좀 지루하네. 아니, 근데 저도 그 보면서. 그 최욱 씨가 그 문파 커밍아웃을 12년에 했더라면 네. 좀 합성 사진도 좀 나타나고 아, 그때는 바빠였어요. 그때 바빠. 아니 그때는 바빠였어요? 네. 문파가 아니었는데 뭘 어떻게 그런가? 그때는 박근혜 빠였어요. 정말로요? 아 근데 진짜 불금쇼를 들으세요? 아 그럼요. 아니 트위터에 그... 올리시던데요? 아, 근데 트윗에 이게 너무 재밌다고 올린 적도 네. 있고 네네. 사실은 그 팟캐스트 들으면서 제일 쓰러졌던 것은 그 폐선부지가 경춘선 폐선부지가 수녀 전본 달라고 쓴 거 박하선 닮은 수녀 예, 야, 나 진짜 그때는 쓰러져가지고 야, 아. 선생님에서 이런 얘기가 나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습니다. 아니, 근데 최욱 씨가 그 연애 상담하는 거 보면서 정말 기가 막히다. 아. 정말 그 심리를 기가 막히게 읽는구나. 그런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네. 동시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럼 연애 상담은 잘하겠지만 성상담은 못 하겠다. 아. 정영진 씨가 성상담은 잘할 것 같다. 이 양반 뭐 결혼하고도 계속 뭐 만나고 그러더라고요. 나 다 들었어. 아니, 그거 우리. 근데 최욱 씨는 네. 왜 그 심리를 잘 아냐면, 연애가 잘 안 되니까 연구를 하는 거. 아, 그건 맞아요. 네. 그러니까 성 경험이 적을 거 아니야, 정영진 씨보다. 여기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네. 거의. 여긴 뭐. 그러니까 세 분이 가면, 네. 연애 상담, 성 상담, 저기는 뭐예요? 전립선 상담. 아, 들으시네, 진짜. 듣죠? 들어요. 아, 그래서 불금쇼 못 나오신다는 겁니다. 아, 정말 재밌더라고요. 전립선 아시는 거 보니까 확실히 들으셔. 아니, 저는 두 분의 그 화학작용이 너무 좋아서 들어요. 아, 그래요? 네. 아, 최욱 씨, 이런 걸 너무 재밌고. 어, 진짜 들으시네. 와, 진짜. 네. 아니, 한번 나오시지 그랬어요, 진짜. 아니, 아, 너무 아쉽다. 할 얘기도 없고.
아, 연애 얘기 많잖아. 아, 왜 그 소문이 아주 무성하던데요. 아, 그것만 해도 3주 나가겠던데요. 네. 아, 김호준이가 맨날 구박하잖아요. 연애가 안 돼서 국민의 명령 했다고. 그래서 이제 국민의 명령 하실 때 이제 뭐 그 사진도 찍어주시고 포옹도 해주시는데 그 포옹을 할 목적으로 국민의 명령을 만든 거 아니냐. 이걸 김호준의 논리입니다. 예. 저는 근데 사실 진짜 많이 봤어요. 저는 이렇게 많이 본 줄 몰랐는데 나중에 이렇게 쭉 리스트를 보다 보니까 나오신 영화를 거의 다 본 것 같아요. 우연히 어떻게 됐는. 뭐 제가 네. 우리 문성근 배우님을 찾아서 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보다 보니까 거의 다 봤어요, 진짜로. 한때는 무차별적으로 그 실종이 네. 틀어졌던 케이블 TV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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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가 아. 있었습니다. 그거 저 국정원 공작 전체 문건이 나오면 거기에 구탱이 하나쯤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실종을 틀어라. 아. 그 한국 영화 사상 아마 케이블에서 가장 많이 방영된 맞죠? 그래요? 맞아. 어. 그러니까 선거운동 갔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아. 그 무섭다고 여성분들이 이미지가. 여성 유권자들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네. 정말 꼼꼼하게 섬세하게 공작을 한다는 생각이 아. 많이 들었죠. 아니 선배님 근데 왜 그런 영화를 찍으셨어요? 그때가 이제 뜸해지, 그니까 그, 저 뭐지, 참여정부 때 스스로 이제 블랙리스트가 돼서 네. 좀 빠져 있었고, 그래서 끝나면서 해방감이 오더라고요. 이명박 정부. 이명박 정부 들어올 때 네. 정권은 넘어갔는데, 네. 저 개인사에서는 네. 해방감이 와서 이제 편안하게 많이 활동해야지라고 생각하고 네. 처음 받은 대본이에요. 그런데 아. 오랫동안 안 했기 때문에, 네. 아. 물어봤죠, 이창동이한테. 야, 이거 독한데, 네.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배우라는 게 늘 조율이 돼야 되는데, 네. 튜닝이 돼야 되는데, 너무 오래 안 하지 않았냐. 네. 그러니까 한번 해보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해서, 사실은 연기자로서는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고, 그 영화가. 한국 영화에서 아마 가장 잔인했을 네. 네.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많이들, 근데 연기자로서는 아주 좋은 사람도 해보고 싶지만 네. 그 정말 인류사에 나오는 악인들 네. 있잖아요. 그런 것도 늘 도전의식이 생기거든요. 네. 근데 저는 참여정부 한 2년 차에 그부터 조선일보를 쭉 보면서 네. 아 악이란 저런 거다. 그거를 새롭게 느꼈다 그럴까? 예, 예, 예. 그러면서 그 이후에는 악역하기가 무지하게 쉬워졌어요. 아. 그러니까 그게 실종이 그 조선일보 보면서 배운 악역의 첫 번째였죠. 아까 그 흘러가는 이야기라 제가 확인 좀 하고 싶은데 이창동 장관이 선생님보다 어린가요? 예, 그 친구가 하나 아래인데. 아, 그래요? 워낙에 늙어 보여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아까. 그 친구가 심성적으로도 굉장히 노인네에 있어요. 사대를 나왔거든요. 근데 그 사대를 나온 사람들은 선생님 심성이 있기 때문에 사대를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친구는 젊어서 40대 때부터 문단의 50대 선배들의 인생 상담을 지가 해주고 막 그런 스타일로 늘 선생님의 입장에서 이렇게 학생을 내려다보듯이 그러니까 저를 아주 동생으로 알죠 그 친구가 아니 그 전에 제가 그 직접 목격한 건데요 네. 우리 명계남 선생님 그리고 네. 문성근 선배님 그리고 이창동 감독님 계신데 그 우리 명계남 선배님은 52년생이시고 네, 예, 우리 문 선배님은 53년생이시고 예. 우리 이창동 감독님이 54년생인데 아~ 이제 두 분이 이제 문성근 선배님하고 이제 명계남 선배님끼리 서로 이제 그 말을 트셨더라고요. 아니 그 대학에 2학년 때 예. 그 연극하면서 걔는 연대고 저는 서강대고 같이 만나서 놀았거든요. 같은 예. 학번이고 예. 그러니까 그냥 말을 놀 수밖에 없었죠. 예. 그런데 명계남 씨가 한 살 많아요? 네 하나만은. 예. 그런데 진짜 동안이시네요. 와. 아니 저 손석희하고 노회찬 씨하고 동기래잖아요. 박원순 시장.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아니 그런데 이창동 감독님이 갑자기 명계남 선배한테 개남아 이러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으신 거죠 명계남 그 선배님이. 엄마, 네가 왜 나한테 개남아라고 해? 야, 내가 저 성근이하고 말을 트지 않니?
성근이 또 너하고 말투고. 나는 당연히 너하고 말투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제가 바로 옆에서 들었었어요. 아, 이거 팩트입니까? 예, 그 뭐 서로 장난하죠. 옛날부터 말 놓고 살았어요. 아, 지금도 그렇게 호칭은 정리가 된 상태로 가고 있습니까? 네, 서로 말 놓고 살죠. 여기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나오시면 사자가 말을 틀 수 있는. 아, 그렇게 되면 이제 복잡해지니까 다. 아, 연배가 우리 저 문 선배님하고 문 대통령님하고 같지 않나요? 저보다 한 6개월 위인가 그래요. 6개월이요? 음력 양력으로 52년, 53년 왔다 갔다 해요, 그분이. 아. 네. 같은 나이라고 한번 얘기했다가 한번. 아니, 그, 뭐 비슷한 나이라고 얘기를 했더니. 네. 정확하게 짚더라고. 자기가 6개월 위라고. 아, 그런 면이 있습니까? 아, 네, 확실하게 밝혔네. 내가 네 형입니다. 아니, 처음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어디서 만나셨죠? 2002년 그 네. 국민참여 경선할 때 부산의 어디 체육관에서 네. 그 했었는데 그때 이제 문재인 그 변호사를 처음 만났었죠. 근데 정말 말씀을 안 하셔서 아. 목소리도 기억을 아. 못해요. 그때 너무 목소리를 들은 거. 기억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빙긋이 웃고만 계셨었죠. 네. 사실 노무현 대통령을 먼저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문 대통령을 그 다음에 그렇죠. 아신 거 아닙니까? 예. 예. 노무현 대통령은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아, 뭐, 그, 50 청문회 때 전국적인 아. 스타였으니까 예. 굉장히 멋있다라는 걸 알고 있었고, 예. 근데 처음 뵌 거는 89년에 이제 문 목사가 평양 방북을 하잖아요. 근데 예. 그때 변호인단이 형성이 됐는데 예. 대부분 평민당 분들이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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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예. 이게 모양이 좀 안 좋다고 생각이 돼서. 김대중 대통령의 평화민주당. 네, 평화민주당. 예. 그래서 그 노무현 의원실에 찾아가서 네. 이런 사정이 이런데 네. 변호인 맡아 주시겠냐고 여쭙더니 뭐 말이 끝나기 전에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그러고 이 면회를 가면 정치범들은 네. 녹음이 안 되거든요. 아. 면회하는 과정을. 네. 근데 노무현 변호사는 의원 시절에 그냥 가서 놓고 녹음을 그냥 한 거예요. 면회하면서. 오. 그러니까 계속 그 이 보안과장이 와서 안 된다 그러면 따져요 그거를 따박따박 아 쎄더라고 그래서 그게 그 면회한 내용이 녹음되어 있는 유일한 녹음 테이프 녹음이죠 그 노무현 변호사가 했던 게 예예 예. 노무현 재단에 지금 아카이브에 들어가 있죠 아이고 그렇구나 독특한 분이에요 아무튼 그렇게 이제 89년부터 알게 되셨고, 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뵌 거는 이제 92년 대선 때 네. 제가 그것이 알고 싶다 막 시작한 상태였거든요. 네. 그때 SBS로 찾아오셨어요. 오. 그러니까 푸른 불결 뭐 이렇게 젊은 유세단을 만드는데 좀 합류하지 않겠냐고 오신 예. 거죠. 그런데 제가 안 하겠다 그랬거든요. 아. 그랬더니 그 노무현 의원이 저한테 그 인기라는 게 말입니다. 별거 아닙니다. 야, 뭐, 건달도 아니고. 그러니까, 청문회 스타 됐는데, 막 사표 내고 난리 났었잖아요. 그렇죠. 네. 구속되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꼬꾸라지는 거 별거 아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나중에 2001년에 이제 제가 돕겠다고 말씀드리고 났더니, 그거를 이제 캠프에 가서 안희정 씨한테 그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 아니 그 시국에 문 목사 아들이 안 하겠다 그러면 되냐. 저희가 그렇게 욕을 했었는데 아, 이 사람이 이번엔 먼저 찾아와서 나를 돕겠대 이러면서 그렇게 좋아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때 그럼 찾아가신 이유는 뭘까요? 왜 노무현이었을까요? 그 99년에 이제 스크린쿼터 반대투쟁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폐지 반대투쟁이 있었는데 그때 핵심적으로 활동한 이창동, 정지영, 명계남, 저, 김혜준 뭐 등이 다 일산 살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시위가 끝나고 차 타고 들어가면서 자유로에서 이렇게 문득 물었죠, 누가. 그럼 이게 김대중 대통령이니까 스크린쿼터가 지켜진 거다. 그 문화적인 이해도가 깊은 분이니까. 그럼 다음은 누구지? 그 순간에 세 명이 동시에 노무현 그랬죠. 오, 아 그때요 벌써. 예. 예. 근데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은. 그때는 진짜 낮았을 것 같은데. 아니요, 그때 저는 이거 노무현 후보가 될 거라는 건 산수라고 생각했어요. 오. 그러니까 부산 경남에서 40%를 받아오면 이기는데 예. 그걸 받아올 사람이 어딨냐. 예. 그렇지.
그런 그러니까 산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 돕게 된 계기는 사실은 그 문목사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문목사가 여섯 번 감방에 가거든요. 그 11년 3개월 수감 생활을 해요. 주유나웃부터 76까지. 가끔 외출 나오는 거예요. 바깥에 이제 3분의 1 있고 교도소에 3분의 2 계신데 근데 그분이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그 시비거리가 없거든요. 인생에. 뭐 그렇게 살았는데 누가 뭐 욕할 건데이가 뭐가 있겠습니까? 네네. 근데 딱 하나 있는 게 뭐냐면 87년에 양김 후보의 분열을 막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제일 문제되는 거는 당사자들이고요. 근데 그때 어찌됐든 민통련 의장이었으니까 제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분인데 왜 그걸 못 막았냐. 그게 이제 남아있는 딱 한 가지 문제점인 거죠. 그래서 네. 근데 이제 노무현 후보는 그 분열로 고착화된 이 지역 대결 구도를 극복하겠다는 분이니까 그때는 이제 문목사 세상 떠났지만 제가 그 문목사께 갖는 그 빚진 죄스러움이 있잖아요. 그렇게 사시다 가셨는데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으니까 그래서 노무현 후보를 도움으로 해서 한 번 더 국민께 사죄를 드린다 그럴까? 아. 그런 마음으로 찾아갔던 거죠. 멋있네요. 짠 거 아닐까요? 이 스토리 짜낸 거 아니에요? 굉장히 영화적인데. 아니, 그러니까 네. 사실 그 문화부 장관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 사양한 게 국민께 사과, 한 번 더 사과드리려고 이 일을 한 건데, 제가 입각을 하면 사과가 아니잖아요. 뭐 따먹은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사과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예. 우리 제가 앞서서 우리 문성근 선배님이 데뷔와 함께 블랙리스트에 올랐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블랙리스트 아닌 때가 훨씬 적었어요. 날수로 보면은. 그런데 이제 MB 때 들어서자마자 바로 블랙리스트에 오르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예. MB 정부 들어와서 이제 제가 해방감을 느끼고 뭐 영화 드라마 막 여러 개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네. SBS의 신의 저울이라는 드라마 16부작을 했어요. 예. 근데 제가 오래간만에 좋은 역을 했습니다. 예. 정의로운 중수 부장을 했어요. 그랬는데 2008년 말 정도에 11월 12월 이때쯤에 진성호 의원이라고 기억하세요? 알죠. 네, 신정아 성추행. 네, 네, 조선일보 네. 문화부장 출신이고 네. 그때 한나라당 의원이었는데 그 사람하고 독립신문의 신혜식이라는 사람이죠. 이형 절친이에요. 절친 그래요? 절친. 네네. 네. 그 사람들이 SBS를 찾아가서 네. 가스통. 문성근이 왜 쓰냐 이렇게 된 거죠. 이거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제가 처음 하는 얘기니까요. 두 사람은 어떤 자격으로 그렇게 왔던 거죠? 그냥 뭐 시민대표 뭐 이런 거. 그건 모르죠. 아니, 당신 MB하고 가까우니까. 아니, 뭐. 그러니까, 그 문화관광 상임위 의원, 한나라당 의원이었고. 네. 신혜식은? 신혜식은 독립신문 대표인데, 그 둘이 친한가 보죠. 네. 아무튼 그 둘이 네. SBS를 방문해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때 제가, SBS 스페셜이라고 네. 그 주간에 다큐멘터리 내는 게 있는데 거기에 주 나레이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4분의 3 정도 하고 4분의 1 정도는 뭐 여성분들이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왔다 간 후에 즉각 없어졌죠. 저를 블랙리스트에 올리지 말고 그냥 예. 내 깔겨 두면 예. 바빠서라도 고민을 덜 했을 것 같아요. 맨날 출연하려면 그 대사를 외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번에 조작하면서도 뭐 술도 못 먹겠어. 그 대사 외우느라고. 많거든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이걸 딱 끊어놓으니까 24시간 제 자유인이 된 거죠. 그냥 멍청한 짓을 한 거죠. 그러니까 블랙리스트에서 괜히 국민의 명령 운동 시켰고 그게 아니었으면 사실 어떻게 보자면 문재인 대통령 지금도 그냥 노무현 재단 이사장 하고 계실지도 모르는데. 네. 아니 뭐 역설적으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너무너무 무겁고 무서운 얘기인데 그냥 훅 흘러 지나간 것 같아가지고. 네. 뭐 결과론적으로 진성호 네. 전 의원 네. 그리고 이 사람의 절친 신혜식 이 두 사람의 목소리가 아주 정확하게 먹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메신저일 뿐이고 메시지를 보낸 뭐 감싸냐? 무슨 이제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밝혀져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와 이거 무서운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 국정원에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지금 그 김재철한테 줬다는 건 보도가 됐잖아요. 예예. 예,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아직 그 문건들이 다 안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본 문건도 저를 종북으로 공격하라. 그래서 국민의 명령 신뢰를 떨어뜨려라. 네. 그러기 위해서 뭐, 뭘 하라, 합성사진 만들어라.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온 건데, 뭐, 방송국에 전달돼서 어떻게 해라. 이런 거는 그 문건에 없어요. 그건 또 딴 문건에 있을 거예요. 아직 저거 10분의 1도 안 나온 거예요. 네. 아직 멀었습니다. 밝혀지려면. 그렇게 다 방송 못 나오게 잘라놓고, 그래서 이제 문성근 선배님이 국민의 명령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그 국민의 명령도 와해시켜라. 아, 그렇게 된 거죠. 멍청한 짓을. 죽으란 얘기죠. 죽으라고. 뭘 하든 하지 말아라. 이 얘기인데. 검찰에도 들어갔다 나오셨지 않습니까? 네. 거기 들어가면 그 뭐 하고 오셨어요? 들어가셔서. 일단 그 국정원 TF가 찾아낸 문건만 조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검찰이. 네. 그러니까 뭐 한 100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던데 그거를 하길래 제가 얘기를 했죠. 이건 10분의 1도 안 되는 얘기고 블랙리스트가 그 저 문화부를 통해서 뭐 KBS, SBS 무슨 뭐 CJ 등등 갔으면 이 통으로 전체를 조사를 해야 되고 당연히 원세훈이 MB한테 보고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MB도 소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아주 일부만 지금 그 조사를 하고 있는 셈이죠. 아직 네. 느끼시기에 검찰이 뭔가 그래도 확실히 좀 의지가 있어 보여요? 아니면 그냥 일단 나온 것만 좀 해결하자 이런 느낌? 아니 그러니까 전모를 밝혀야 된다는 건 당위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요. 아. 검찰이. 네. 근데 MB를 소환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아무 말도 안 하죠. 아. 아니 그 보도 보니까 MB 정권도 MB 정권이지만 박근혜 정부에서도 네. 그 OCN인가? 네. 그거 뭐 촬영 다 해놓은 게 그게 또 빠그라지고 그랬던 것 같던데 맞습니까? 네, 10부작을 계약하고 4부를 찍었는데 5부부터 안 나오더라고요. 와 대본에. 근데 이제 그 CJ 말고 OCM 말고 그 밑에 이제 그 프로덕션이 있는데 네. 외주죠. 거기서 저한테 얘기한 거는 그 제작비가 넘치고 그다음에 이 극의 구성이 좀 쉽지가 않으니 빠져 있다가. 9부, 10부에 들어가서 정리하는 걸로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의를 했어요. 동의를 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제작비가 넘어가면 프로덕션이 손해나는 거니까. 그래, 내가 맞춰줄게. 그랬는데 9부 찍는데 연락이 없는 거예요. 네. 이거 왜 이래? 이렇게 되면 스토리가 마무리가 안 돼요. 내가 남자 주인공의 그 아버지 친구니까. 네. 그래서 1부를 봤죠. 통편집돼 있더라고. 근데 그때는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다른 일에 뭐 국민의 명령 뭐 이런 거 등등 바빠서 신경을 못 쓰셨고 신경을 못 쓰고 있었는데 작년 봄쯤에 이제 그때 감독했던 임찬익이라는 감독이 있는데 연출했던 그 친구한테 해서 물어봤지 그때 어떻게 된 거냐 그게 네네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5부까지 찍고 1부를 편집해서 냈더니 문성우를 통편집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 감독한테. 그러니까 이 감독은 나 못해. 아. 이래서 잘린 거예요. 잘렸구나, 얘도. 감독도. 근데 그게 진짜 정말 기가 막힌 게 신인이고 돈도 없는 애예요. 그 연출해야 돈을 받을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사후에 나한테 양해를 구하면 얼마든지 이해를 해주죠. 그런 거 하도 많이 당했기 때문에. 근데 얘는 미안했구나. 지가 거부를 해버린 거예요. 아. 요번에 이제 전재수 의원실에서 CJ한테 물어봤나 봐요. 그거에 대해서. 그랬더니, 네. 그 CJ 본사가 있고, 그 뭐, CN, ENM? 네, ENM. 밑에 이제 그 네. 회사가 있는데, 본사가 아니라 ENM 차원에서 정권의 눈치가 보여서 잘랐다. 이렇게 대답을 했나 봐요. 네. 알아서 긴 거다. 알아서 겼다. 근데, 네. 만약 그게 사실이면 더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블랙리스트 해서 쓰지 마. 그래서 자기네가 어쩔 수 없이 했다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CJ 본사 몰래 CJ ENM이 인터넷 언론들이 씹어대니까 무서워서 알아서 켰다. 이건 더 심각하지. 네. 해명을 잘못한 것 같아요, CJ가. 야, 이거 정말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고 자존심 상할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그래도 참 대단하시네요. 아니 정말 이게
역사로 보면 그 유신이나 50, 60 때 있었던 게 민주정부 10년 동안 없어졌다가 다시 살아난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이게 큰 저항 없이 실행됐다는 게 슬프죠. 근데 물론 유진용 장관은 저항을 한 거죠. 그래서 잘리니까 문화부 직원들이 열받아서 그 자료를 채증을 하고 있었던 거죠. 사실은. 채증을 했기 때문에 김기춘이가 지금 깜빵 간 거고.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노력한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아까 임찬익도 그렇지만 SBS 홍창욱 감독 경우도 권해요 잘라 그랬는데 못 잘라. 이러고 자기는 인사불이익을 상당 기간 또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크게 봤을 때 국정원이라는 조직의 구성원들이 저런 짓거리를 했다. 근데 그게 뭐 폭식 투쟁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아 냄새 나요. 거기 국정원 기획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근데 김대중 파묘 이거는 국정원 기획이었다는 거잖아요. 합성 사진은 그런 기획을 결재받아서 외부 알바를 써서 만든 게 아니고 국정원 직원이 만들어서 서류에 프린트 아웃을 해서 보고를 했어요. 이게 인간이냐고. 아니 정진석이 뭐 밥은 굶지 않았지 않냐 그러는데 인간을 개돼지로 하냐고 지금 밥 굶지 않았다고? 만약에 정진석이가 몇 가지 동의하면 내가 그 사람 밥 굶지 않게 죽을 때까지 돈을 대줄 수 있어. 최저생계비를. 우선 국회에서 제명할게. 그러고 절대 재취업하지 못하게 할게. 그러고 어버이연합 동원해서 집 앞에 가서 종북은 북한에 가라 이렇게 시위하게 하고 뭐 한나라당 여성 의원과 합성 사진을 만들고 그래서 뿌리고 직계 존비속이 관계한 회사는 모두 다 세무조사를 한다. 만약 이 조건을 정진석이가 동의하면 제가 최저생계비로 그 사람 죽을 때까지 돈 대주겠다 이거. 먹고 사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고. 근데 이제 그 국민의힘을 하실 때 이제 문재인 전 지금 대통령을 이제 찾아가신 거죠? 그때는 이제 노무현재단 이사장이셨고 저도 거기에 뭐 운영위원 뭐 이랬기 때문에 그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었고요. 그러고 이제 국민의 명령이 제안한 그 내용, 그러니까 온과 오프가 순환하는 구조의 네트워크 정당이라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라는 데 대해서는 동의가 되는 거니까 주의 깊게 보고 있다라는 말씀은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그 대통령 나오셔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그러면 그때쯤 하신 겁니까, 혹시? 그 정말 대선 후보라는 거는 뭐 개인이 노력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라 뭔가 이게 다 그 국민의 무의식의 흐름과 연동이 돼 있거든요. 대선 후보 같은 경우. 근데 이제 사실은 맨 처음에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는 유시민 장관이 후보로 떠올랐었죠. 근데 그분이 국민 참여당 만들면서 꺾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후에 자연스럽게 문재인 후보를 찾은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그분이 10% 넘어가는 때는 그건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안 하고 싶은데 이게 무의식이 국민의 무의식이 그렇게 흐르고 있다는 거를 모르는 건 아니니까 고민이 깊어진 거죠. 지난 세월을 돌이켜 보면은 저는 사실 2012년에 문재인 후보가 당선이 됐다면 어땠을까?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러면 그때 당시 뭐 소수당이었고 또 새누리당 정권에 대해서 호감을 갖는 국민들이 거의 절반에 가까웠고 그런 구조 속에서 과연 5년의 임기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었을지 저 그런 뭐 역사가 뭐 사실 가정은 없다고 하지만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촛불혁명으로 시원하게 한번 쫙 역사였던 저 정의가 분명해진 이 순간에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한 것이 훨씬 나을 수도 있었겠다 하는 생각을. 그러니까 최순실 열사가 이렇게 한꺼번에 쓸어갈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고 그래서 제가 그 벙커에다가 최순실 동상을 세우자고 제안을 했는데 근데 그런 측면이 있는데 남북 관계에서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너무 망가뜨려놨고 지난 5년 동안에 그러니까 이게 그 문목사가 89년에 방북하는데 그 이유가
이 우리 분단은 동서 냉전이 강제한 거잖아요. 예. 근데 소련이 흔들리기 시작한 게 89년, 88년이에요. 예. 그러니까 동서 냉전이 끝나면 예. 이제 우리는 분단돼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네. 남북이 손잡고 새 시대를 열자. 예. 이런 마음으로 가서 이제 그 통일 방안이라 이런 걸 협의를 한 건데 네. 이게 시진핑이가 뜨면서 예. 2011년에 시진핑이가 뜨면서 미중 패권 경쟁 시대로 바뀐다고요. 예. 그러니까 동서냉전 끝나고 미국 일극 체제가 한 20년 정도 그랬죠. 가는데 예. 이때가 우리에겐 최대의 호기였거든요. 그런데 아. 예. 89년에 문목이 합의해 놨는데 그게 11년 호송 세월하고 예. 2000년에 가서야 6.15 선언에 다시 예. 살리고 그리고 2007년까지 많이 진전시켰는데 이걸 완전히 뒤집으면서 이 패권 경쟁 시대에 미국의 꼬붕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사드는 대못을 박은 거 아니에요. 예. 김관진이가. 예예예. 예. 예. 네, 을사오적, 사드오적 같은 건데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미국의 군사 꼬붕이 돼버린 거고 네. 그렇다면 이걸 되돌리는 게 네. 너무나 긴 세월이 걸리는 네. 문제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미 흘러가 버렸다 역사는. 자유와 휴식을 찾아 떠나는 인생의 쉼표 제주 쉼투어와 함께하세요. 푸른 섬 제주 여행할 때 준비할 게 많죠. 여행할 때 필요한 항공권, 렌트카, 숙소, 버스, 관광 택시까지 제주 쉼투어가 도와드립니다. 합리적인 여행 계획으로 인생의 쉼표가 될 좋은 추억 만드시길 제주 쉼투어가 응원합니다. 064-725-4500 064-725-4500으로 언제라도 전화 주세요. 내 인생의 쉼표 제주 쉼투어. 아직도 삭막하게 문자로만 인사를 보내십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직접 전해드립니다. 이제 꽃마트에서 주문하세요. 전국 어디서나 총알 배송 오케이. 시들시들한 재생꽃은 이제 그만. 꽃마트는 농장 직영의 싱싱한 꽃만을 사용합니다. 주문하고 걱정은 그만. 확실한 배달 사진으로 여러분의 걱정을 덜어드립니다. 이제 꽃마트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전하세요. 지금 바로 검색창에 꽃마트를 검색하세요. 담양식 돼지갈비의 이윤, 남도 먹거리의 두 번째 메뉴죠. 현미쌀국수 여러분께 또 소개를 해드립니다. 네. 삼무 쌀국수입니다. 네. 밀가루가 없고요. 방부제가 없고 첨가물이 없습니다. 맛도 없다는 얘기 하지 마. 100% 현미 쌀국수입니다. 아, 이거 농촌에도 도움되고요.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는. 특히 그, 사실은 당뇨 환자들한테 그 현미 많이 먹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국수는 대개 다 밀로 만들고요. 네. 자, 근데 현미 쌀국수. 면을 즐기시는 분들. 네. 그런데 또 당뇨 때문에 참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으신 분들. 이 현미 쌀국수, 우리 쌀 현미 쌀국수 남도 먹거리에서 제공합니다. 네,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남도 먹거리 이렇게 검색하시거나 전화 1544-1669 1544-1669번 네. 누르시면 바로 남도 먹거리, 남도 쌀국수 만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니 우리 저 문성근 선배님 제가 뭐 여러 번 인터뷰를 했지만은 가장 기억에 남는 그 인생의 한 부분이 뭐 어디였냐면은 1980년 5.17 비상계엄.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문익환 목사님 잡혀가셨어요. 예. 예. 전두환이가 잡아갔죠. 그리고 이제 재판이 벌어지는데, 이게 사실은 사형이냐 아니냐, 거의 그 기로에 섰던 재판이었는데, 이걸 전 세계에 알려야겠다라는 그런 어떤 사명감. 이걸로 우리 문 선배님 굉장히 어렸을 때였는데, 그때 이제 들어가서 기록을 하려고 했는데, 뭐 무슨 필기고 절대 지참 못 하고요. 아. 뭐 녹음 뭐 말할 것도 없는 것이고요. 어떻게 하셨죠 그때? 그러니까 9시부터 12시까지 공판하고 1시간 점심 시간 있고 1시부터 5시까지 또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9시부터 그냥 앉아서 그냥 보고 외우는 거죠, 막. 그리고 12시에 나와가 외운다고요? 네. 12시에 나와서 막 메모를 해놓는 거야, 기억나는 대로. 아~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또 그 하고 나와서 이제 밤새 그거를 이제 풀어내는 건데.
그래서 외신에 전달하는. 예. 예. 제가 한 줄이라도 더 기억해내면 못, 그러니까 안, 못 죽일 수도 있다. 안 죽을 수도 있다. 아. 이거 많이 알려야 저분이 산다. 이런 생각이니까 진짜 죽일 것 같았고. 그때 이제 파키스탄에서 군사 쿠데타가 나서 민간 대통령 부토라는 대통령이 있었는데 사형을 집행했어요. 파키스탄이. 그러니까 저 전두환이가 그 김대중 선수 죽일 가능성이 매우 높게 보였기 때문에 뭐 쫙 좆뜯으면서 기억하려고 애를 썼죠. 그래서 그거 해서 이제 외신에 보내고 그랬는데 나중에 김대중 선생이 이제 망명 갔다가 미국 갔다가 거기서 이제 교포신문들을 보신 거예요. 거기 공판 기록이 쭉 나왔을 거 아니에요. 네, 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나왔냐 여기에. 아,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돌아오셔서 저한테 출마하라고 정치하자고. 아, 아. 근데 그때 사양했죠. 저는 성격이 아닙니다. 그때 그 저 말씀은 이렇게 하시는데 하나라도 더 기억해야 사람이 이렇게 죽음에 있다가 삶으로 옮겨올 수 있을 텐데 기억이 안 날 때 그렇게 비통한 마음으로 눈물까지 흘리셨다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이게 문성근이라는 배우는 이건 보통의 그 배우로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참 현대사의 한 중심에 섰던 그 일입니다. 기록을 한 사람이 우리 선생님 한 분인 거예요? 그래서 저 혼자 한 거죠. 가족들이 이제 그 도와줬고 이렇게 자기 기억나는 걸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그걸 모아서 정리한 건 저였죠. 근데 이를테면 그 화재가 나면 옛날에 피아노가 비쌀 때 혼자서 피아노를 지고 나온다 그러잖아요. 네네네네. 아, 이제 극한 상황에서 죽일까봐. 초능력이 발휘가 되는 거. 죽일까봐. 진짜 제가 생각해도 어떻게 이렇게 많이 썼나 싶어요. 그 문 목사님 일화가 있어요. 그 잡혀가서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제 출감이 되셨어요. 근데 또 집차를 태워가지고 목사님을 교회에 근처에 집이 있었으니까 데려다 놓으시면 목사님은 그 길로 바로 가서 교회 설교를 하세요. 설교를 하는데 교회당이 꽉 찼어요. 근데 거기 한 70%가 형사들이야. 앉아있는 사람들이 한 70%가 앉아있는데 그 자리에서 목사님이 눈치도 없이 이 전두환 파시오 정권을 당장 쫓아내야 된다 민중의 힘으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목사님 바로 설교 끝나고 또 집쳤다고 가시겠다. 그랬던 일들이 있었고요. 어느 날은 이 한빛교회, 한빛교회인데요 이 교회 교인들이 그 3명 나온 거예요. 일요일인데 어찌 됐나 봤더니 전날에 민주화운동 나갔다가 다 잡혀간 거예요. 아, 그 교회 교인들이 다. 교회 교인들이. 예. 거기 아. 교인들이 받은 징역이 합계가 300년쯤 돼요. 교회 한번 잘못 선택했다가. 그게 무슨 고생입니까? 문 목사도 아마 외상이 한 20년 될 거래. 아직 살아야 될 게 한 20년쯤 남아있죠. 아, 그런 어떤 역사의 어떤 한 중심에 섰던 문익환 목사님 또 많은 분들이 또 생각이 납니다. 자, 우리 저 촛불혁명 1주년이 이제 됐습니다. 촛불혁명 1주년이 이제 됐죠. 그래서 아마 지금을 느끼시는 게 아마 저나 또 다른 분들과 또 다른 느낌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그 현장에서도 뭐 꽁꽁 언손으로 정말 뭐 서명 많이 받으시고 그러셨잖아요. 지금 1년 딱 지난 이 시점 어떻게 좀 느끼시는지. 그 경탄하는 것과 그다음에 안타까움이 이제 동시에 있는데요. 경탄은 그 우리가 대의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하고 있잖아요. 근데 대의 제도에서는 탄핵이 불가능했어요. 국회 한나라당이 120석인데 3분의 1 동의를 어떻게 받아요? 네네. 그럼 국회 동의 받고 나면 헌재에 가서 통과돼야 되는데 헌재는 참여정부 때 이 행정수도 옮기는 거를 경국대전을 들먹인 자들이에요. 네. 하, 정말 그게 인간들입니까? 네. 근데 거기서 그게 어떻게 통과되겠어요? 9명 중에 1명 빼고 나머지가 다 박근혜가 임명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거 그래서 사실은 더민주가 약간 멈칫멈칫한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추워지면 촛불이 꺼질 것이다 그러니까 200만이 넘어버린 거예요. 그날로. 그러니까 그 시민의 힘이 결국은
그 새누리당을 쪼개버리는데 새누리당 의원들한테 탄핵에 동의하라라고 문자를 보낸 사람들이 다 새누리당 지지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진영에서 보내면 걔네들 영향 안 받아요. 타당 지지자들이 그러면. 그러니까 자기 지지자들이 요구를 하니까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쪼개진 거거든요. 헌재는 만약 부결시키면 개헌 때 헌재 없애자 그럴 거니까 국민들이. 그러니까 이 대의제도의 한계를 시민들이 밀어서 넘겨뜨렸다라는 면에서 정말 경탄스러운 일인 거고, 또 하나는 이해찬 의원이 7선인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나 7선 동안 10,000원, 20,000원으로 후원금 한계가 맥시멈 찬 게 이번이 처음이다. 오. 그러면서 너무 감격해하는 거예요. 우리 시민들이 달라지고 있다. 혹시 뭐 끝으로 우리 만마이스 시청자분들께 뭐 하시고 싶은 말씀이 남아있다면? 참 우리 학생, 고등학생 만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나는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한가, 그거를 우리가 교육 과정에서 잘 생각 안 해보고 성장을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난 어떨 때 행복한가를 이렇게 보면서 행복한 일을 하면서 우리 국가 민족 공동체에 도움되는 일을 찾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늘 행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예. 네, 고맙습니다. 수 없다 뭐 이런 대사. 그 소위 뭐 포스트 모던 소설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처음 네네. 하일지 씨. 예, 예. 하일지 씨가 그걸 낸 거고. 근데 그거는 이제 장선우 감독이 이렇게 감이 빠르니까 그걸 딱 받아서 영화를 만든 건데, 그런 소설이나 영화가 그 사회 개봉됐을 때 오는 충격이 네. 이제는 그럴 만한 충격을 줄 만한 거를 뭘 만들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아. 처음이었으니까 그때는 이제 요랑쟁 후에 이렇게 검열이 풀려가면서 그 소재 제한이 풀렸거든요. 네, 그러면서 네. 만들어진 영화들이라서. 그 사실 우리 문성근 선배님은 노무현 대통령 만들기에 1등 공신이라고도 과언이 아니죠. 그건 맞습니다. 노풍의 진원지였던 개혁국민정당 네. 당시 연설. 아, 그거는 정말 20여 분 길인데 이게 사실은 그 바닥을 향해 가던 노무현 지지율을 급반등시킨 큰 전기였다고 보는 시각들이 많고요. 그건 뭐 저는 전폭적으로 동의하는 바고요. 네. 예. 아, 그 연설은 뭐 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한번 찾아보세요. 그 대본이 이렇게 쭉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정말 느끼는 대로 막 하셨던 거예요? 대본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노무현 후보 제가 이제 연설을 몇 번 하다 보니까 자꾸 네. 저를 노 후보 바로 앞에서 네. 분위기 띄워서 노 후보를 무대로 올리는 그 역할을 네네네.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공식 행사에서 연설할 때는 이제 대본을 그러니까 그 연설문을 써서 했는데 사실은 한 2주 전에 다른 연설을 했었어요. 개혁당 창당 모임에. 근데 또 하라 그래서 네. 나 이미 다 했는데 어떻게 또 하냐 그랬더니 형밖에 없다. 근데 딱 주문이 그거예요. 386으로 울려라. 아, 울려라. 울려라. 아. 그래서 2주 동안 수도 없이 고치면서 썼는데 제가 봐도 아 그러면 그 선배님이 쓰신 거예요, 그거는? 네, 제가 썼죠. 와. 근데 눈물이 안 나요. 제가 봐도. 눈물이 안 나. 한 이틀 전쯤에 유시민 씨가 연세대학 가서 학생들 대상으로 강연을 했는데 네. 그 참관 후기가 떴는데 거기 뭐가 있냐면 그 유시민 씨가 그렇게 강연을 했다는 거예요. 노무현 후보는 찢어진 깃발을 흔들다가 실패할 것이다. 이런 식의 표현을 썼다고 그러는데 그 찢어진 깃발 딱 듣는 순간 감이 오더라고요. 아, 요거다.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그걸로 다시 그걸 첨삭을 하고 나니까 눈물이 나요? 예, 제가 울컥. 네. 그 민주당이라는 찢어진 깃발을 들고 발판에 서 있는 노무현 후보. 예, 예, 예. 그 발언이었죠. 예, 예. 그러니까 절박했던 거예요 그때는. 아 근데 최욱 씨는 그렇게 모시고 싶었다면서 이렇게 흥미 없어해요. 아 좀 지루하네. 아니 근데 저도 그 보면서 그 최욱 씨가 그 문파 커밍아웃을 12년에 했더라면 네. 좀 합성 사진도 좀 나타나고. 아, 그때는 바빠했어요. 그때 바빴어요. 아니 그때는 문파가 아니었어요? 네, 문파가 아니었는데 뭘 어떻게 그런가? 그때는 박근혜 빠였어요. 정말로요? 아 근데 진짜 불금쇼를 들으세요?
아, 그럼요. 아니 트위터에 그... 올리시던데요. 아, 근데 트윗에 이게 너무 재밌다고 올린 네. 적도 있고, 네네. 사실은 그, 팟캐스트 들으면서 제일 쓰러졌던 것은 그, 폐선부지가. 경춘선. 경춘선 폐선부지가 수녀 전번 달라고 쓴 거. 박하선. 박하선 닮은 수녀. 예, 야, 나 진짜 그때는 쓰러져가지고. 야, 아. 선생님에서 이런 얘기가 나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습니다. 아니, 최욱 씨가 그 연애 상담하는 거 보면서 정말 기가 막히다. 아. 정말 그 심리를 기가 막히게 읽는구나. 그런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네. 동시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러면 연애 상담은 잘하겠지만 성상담은 못 하겠다. 아. 정영진 씨가 성상담은 잘할 것 같다. 어, 이 양반 뭐 결혼하고도 계속 뭐 만나고 그러더라고요. 나 다 들었어. 아니, 그거 우리 때 최욱 씨는 네. 왜 그 심리를 잘 아냐면 네. 연애가 잘 안 되니까 연구를 하는 거 아, 그건 맞아요. 네. 그러니까 네. 성 경험이 적을 거 아니야 정영진 씨보다. 여기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네. 네. 거의 여긴 뭐 그러니까 세 분이 가면 네. 연애 상담, 성 상담, 저기는 뭐예요? 전립선 상담. 아 들으시네 진짜. 듣죠. 들어요. 아, 그래서 불금초 못 나오신다는 겁니다. 아, 정말 재밌더라고요. 어, 전립선 아시는 거 보니까 확실히 들으셔. 아니, 저는 두 분의 그 화학작용이 너무 좋아서 들어요. 아, 그래요? 네. 아, 최욱 씨, 이런 걸 너무 재밌고. 어, 진짜 들으시네. 와, 진짜. 어, 네. 아니, 한번 나오시지 그랬어요, 진짜. 아, 아니. 아, 너무 아니, 아쉽다. 할 얘기도 없고. 아, 연애 얘기 많잖아. 아, 왜 그 소문이 아주 무성하던데요. 아, 그것만 해도 3주 나가겠던데요. 네. 아, 김어준이가 맨날 구박하잖아요. 연애가 안 돼서 국민의 명령 했다고. 그래서 이제 국민의 명령 하실 때 이제 뭐 그 사진도 찍어주시고 포옹도 해주시는데 그 포옹을 할 목적으로 국민의 명령을 아. 만든 거 아니냐. 이거 바로 김어준의 논리입니다. 예. 저는 근데 사실 진짜 많이 봤어요. 저는 이렇게 많이 본 줄 몰랐는데 나중에 이렇게 쭉 리스트를 보다 보니까 나오신 영화를 거의 다 본 것 같아요. 우연히 어떻게 됐는? 뭐 제가 네. 우리 문성근 배우님을 찾아서 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보다 보니까 거의 다 봤어요, 진짜로. 한때는 무차별적으로 그 실종이 네. 예, 틀어졌던 케이블 TV에 예. 예, 시기가 아, 있었습니다. 그거 저 국정원 공작 전체 문건이 나오면 거기에. 한 구탱이 하나쯤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실종을 틀어라. 아. 그 한국 영화 사상 아마 케이블에서 가장 많이 국민TV 시사 토크 마마이스 여러분의 힘찬 박수와 환호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아이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영진이고요. 저는 최욱이고요. 김용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생활 유해 먼지를 꼼꼼히 막아주는 마스크 3Q, 마스크 3Q 프리미엄 마스크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네. 이 닉네임이 아주 웃깁니다. 예. 네. 얼마나 그 생활 유해 먼지를 꼼꼼하게 막아주면요. 네. 일명 MB 마스크로 통한다고 합니다. 네. MB 필터. 예. 꼼꼼하니까. 꼼꼼합니다. 예. 예. MB 필터. 가격도 반띵입니까? 그건 아니고. 예. 사실 요즘 뭐 미세먼지니 아니면 뭐 생활 속에서 나온 여러 가지 먼지들 때문에 호흡기 질환 걸리신 분들도 많고 감기도 달고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죠. 이 마스크를 통해서 여러분의 건강도 지키실 수가 있는 거죠. 네. MB 마스크 수익 금의 일부는 불우이웃 돕기에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어. 뭐 이거 재단 같은 거 만들고 그러는 거 아니겠죠? 아, 청계 재단 뭐 이런 거. 네네. 마스크 재단. 마스크 재단. 예. 포탈에서 3Q 마스크, 3Q 마스크를 검색하시면 되고 네. 051-465-5000번, 051-465-5000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장당 100원이라고 합니다. 아주 좋은 가성비죠. 어, 그렇게 써요? 하루 한 장. 100원밖에 안 합니까? 그렇죠. 하여튼 저렴한 마스크 많이들 이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인간이 저렴한다는 점에서 역시 MB가 떠오를 수밖에 없네요. 예. 저렴하니까. 예. 네, 문일 마스크였습니다. 예. 자, 이제 오늘 본격적인 암마이스 시작을 해야죠. 예. 아, 오늘 모실 분은 정말 굉장히 비교가 될 겁니다. 예. 아, 같은 목사의 아들인데 아. 한 분은 저렇게 됐고 한 분 이렇게 됐잖아요. 네. 네.
우리 불금쇼에 항상 모시고 싶은 네. 1순위였는데. 아, 네. 놓쳐버렸어요. 아~ 너무 아쉽습니다. 또 불금쇼 애청자세요? 이분이? 네, 우리 문성근 선생님. 그렇게 저희가 초대를 해도 안 오시더니. 이따 물어보죠. 네. 알겠습니다. 자, 바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배우 문성근 씨입니다. 와우! 블랙리스트! 이게 특별학교에서 만든 비누. 와. 아, 저게 뭡니까? 비누인데 늦봄 문익환학교라고 저 대안학교가 있는데요. 거기서는 학생들이 비누를 만들어서 직접 써요. 근데 오늘 저를 만나러 여기 왔었어요. 아이고. 네, 그래서 그 선물로 그걸 갖고 왔길래. 근데 남성용이니까 두 분 드렸고 여긴 네. 여성이니까. 아니, 김엄마는 주지 마세요. 이거 분명 먹습니다. 늦봄 학교가 최근에 뭐 보니까 블랙리스트에 오른. 아, 그러니까, 학교도 올라가요? 아니 저만 죽이면 되지. 제가 제일 답답한 게 그건데 교육기관을 정말 거덜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아일보가 정말 큰 기사를 냈어요. 그러니까 예. 이념적으로 문제 있는 학교다 이렇게 소개를 하니까 예. 뭐 한국일보, 문화일보 이런 데서 받았고 그다음에 인터넷 신문에서는 더 과장해가지고 뭐 예. 빨치산 양성소 이런 식으로. 빨치산 양성소. 야. 근데 소송에서 이겼거든요. 예. 근데 이기면 뭐 합니까? 그 인터넷 기사들은 그냥 여전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 초등학교 6학년 친구가 이제 학교를 가보고 예. 정말 마음에 든다 그래서 가고 싶다 그러면 네. 동의를 했는데 며칠 있다가 나 못 가 이렇게 아빠. 아. 왜 그러냐 그러면 친구들이 그 검색해보고 예. 아, 빨갱이 빨갱이 학교 가려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래서 학생들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아이고 거기 정말 좋은 학교거든요. 늦봄 문익환 학교.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그 전재수 의원이 그걸 좀 더 조사를 했더라고요. 국정조사하면서 예, 예. 교육부에서 그러니까 그 지역 교육위원회가 교육청이 네. 학교별로 이제 대안학교 전체를 그 심사를 했는데. 예. 8개 분야에서 다 1등을 해가지고 오. 압도적인 1위를 해요. 예, 예, 예. 그런데 교육부에서 예산을 안 줬죠. 아. 이 학교 어디 있습니까? 아, 전남 강진이요. 강진이요? 예, 예.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이 국정원 블랙리스트가 네. 교육부에서도 실행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죠. 제가 아들의 교육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는데 네. 늦봄 문익환 학교에 들여보낼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진짜. 아. 거기 정말 좋은 학교고요. 위대한 시민을 만들어내는 학교라고 저는. 몇 학년부터 몇 학년까지 있는 거죠?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3학년까지. 네. 아. 정말 가보면 놀라는 게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이제 졸업할 때 논문을 써요. 논문을 써요? 논문을 쓰는데 그 논문의 수준이 아, 그래요? 보통 수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깜짝깜짝 놀라죠. 아, 나 고등학교 때는 저렇게 못했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네. 질문하고 또 고민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를 이렇게 확립해가는 교육을 하고 있는 거죠. 한 학기에 네. 막 2천만 원씩 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대안학교 중에서 아주 굉장히 저렴한. 아, 저렴합니까? 그 논문은 필히 변희재 씨한테 감수받기로 합니다. 아니 정어이가 정말 너무너무 만나고 싶어 했거든요. 네, 여러 차례 요청을 사실 드렸어요. 네, 연락, 예. 그런데 제가 별로 저렇게 재미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아니 우리가 응하기가 쉽지가 않았고 또 하나는 네. 혹시 제가 실수라고 그러면 혹시 문재인 후보한테 영향이 갈까 이런 문제도 있어요. 아, 무슨 말씀이요? 내가 못 봤는데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실수를 하면 내가 더 못 참아요 그러면. 아이 멋있어. 네, 많이 섭섭합니다 저희가. 네, 그래서 아니 근데 진짜 오늘 뉴스를 봤어요. 그 예. 김어준 씨가 뭐 블랙하우스 뭐 이런 예. 거 SBS 출연한다고 그래서 예. 어이가 없는 게 이 세 분을 모셔다가 네. 금요일 밤 11시 19금으로 예. 불금쇼를 해야지 SBS. 아~ 그걸 안 하고 어떻게 김어준 같은 걸 데리고 가지? 그건 납득이 잘 안 돼. 아직 시대가 저희를 부르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너무 김영민의 앞서가는 뉴스 브리핑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뉴스 공장? 아니 어떻게 그런 프로하고 비교를 하시는데? 아유, 문성근 선배님, 저 평소에 선배님이라고 이제 이렇게 호칭 드리는데 우리 선배님은 이제 1985년에 이제 배우 생활을 시작하셨지 않습니까? 배우에 입문하자마자 데뷔하자마자 블랙리스트에 오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시작을 그렇게 하셨군요. 블랙리스트에 오른 거에 대해서 감흥도 없으세요. 뭐 그에 대해서 유감이 있다든지 억울하다든지 이렇게 전혀 없으세요. 아니 70년대는 이제 우리 집안에 아예 여권을 안 줬고요. 이제 배우 한 거는 이제 85년인데 86년에 이제 칠수와만수란 연극이 뭐 어마어마하게 됐었어요. 예, 예. 전설적인 코미디인데. 예. 그러고 나서 이제 KBS 뭐 이런 쪽에서 연락이 와서 드라마 출연 다 약속을 하면 네. 그때 이제 스포츠 신문이 셀 때니까 네. 일간 스포츠 한 줄이 나가잖아요. 제가 네. 출연한다. 네. 그럼 그 다음 날 취소됐더라고. 아. 그러니까 하도 많이 그거를 해가지고 사실은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경우는 네. 기적적으로 이렇게 넘어간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창사 되자마자였거든요. 그렇죠. 92년 3월이니까 네. 그래서 몇 분 윗분들이 이렇게 그냥 술렁 휙 하고 저를 출연시켜버리고 만 예.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언급되지 않을 때 예. 출연했는데 1회 방영이 뭐 어마어마하게 히트를 쳤죠. 예. 뭐 재방되고 그러면서 그때는 이제 뺄 수 없어가지고 네. 그 한참 진행이 됐었죠. 예. 우리 문성근 선배님이 사실은 굉장히 이지적인 그런 이미지에다가 또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 아버지 문성근 문익환 목사님의 이런 어떤 후광. 후광이래봐야 뭐 별 도움이 안 되는 후광이었지만 어쨌든 굉장히 역사적 신비적인 그런 어떤 이미지를 주는 그런 후광에 더해서 하여튼 80년대 90년대 아주 승승장구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네. 너무 영화들이 다 좀 문제작들 뭐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제가 우리 저 문성근 선배님을 처음 네. 제가 네. 접했던 작품은 경마장 가는 길이라고. 경마장 가는 길. 예, 고등학교 1학년 때 봤던. 좀 화제작들을 많이 한 편이긴 해요. 그러니까 예. 영화사적으로 예. 욕을 검열해서 없애버린 게 있거든요. 오. 욕을 없애. 그러니까 우리나라 영화에 욕이 들어가면 다 검열해서 잘랐어요. 그런데 아, 세상 밖으로라는 영화가 세상 있는데 밖으로. 그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욕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편집을 못하는 거지. 그래서 그게 통과되면서부터 한국 영화에 욕이 들어가기 시작을 했는데. 거기서 욕 빼면 무성 영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경마장 가는 길이나 너에게 나를 보낸다 이런 것들은 사실 영화사적으로 다시는 그런 영화 안 나올 것 같아 앞으로도. 나는 너의 이데올로기를 알 수